친척 촌수계산법 하나만 기억해요. 부모 자식 사이는 1촌. 그러면 친할아버지랑 나랑은 몇 촌일까요? 나랑 아빠까지 1촌, 아빠의 아빠까지 1촌, 더하면 2촌. 그럼 나랑 작은아버지는 몇 촌일까요? 나랑 할아버지까지 2촌, 할아버지랑 작은아버지까지 1촌, 더하면 3촌. 흔히들 작은아버지를 삼촌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촌수를 호칭으로 부르는 경우예요. 자, 그러면 작은아버지의 딸은 나랑 몇 촌일까요? 나랑 작은아버지까지 3촌, 작은아버지랑 작은아버지의 딸이랑 1촌, 합치면 4촌. 왜 4촌형, 4촌오빠, 4촌동생이라고 하는지 알겠죠? 4촌이니까. 리트 PS8 NCS 출제해상 주제 촌수계산 첫 번째 문제를 해설할 저는 언어논리.kr의 이혜황입니다. 오늘 풀어볼 문제는 아마 다른 데서 본 적이 별로 없을 거예요. 2004학년도 수능 수리영역 자연계 15번 문제인데 저는 이때 당시 시험을 쳤기 때문에 생생하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PSAT 상황판단에도 이런 문제가 나오고 또 다른 영역에도 비슷한 문제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이 문제를 풀어보고 그 다음에 이게 왜 촌수계산 문제인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발문을 읽어볼게요. 아래 그림과 같이 각각의 점에 1부터 연속된 자연수를 규칙적으로 대응시키고 어떤 규칙인지 한번 보니까 1, 2, 3, 4, 5, 6, 7 쭉쭉쭉 보니까 1개, 2개, 4개, 8개 이렇게 2의 제곱수로 한 줄의 점이 찍혀나가고 있네요. 그리고 이 점들을 이런 식으로 이어나간대요. 자, 그러고 나서 서로 다른 두 자연수 A와 B에 대응되는 두 점을 연결하는 선분들의 최소 개수를 NA,B라고 하자 라고 약속을 했어요. 이 NA,B가 무슨 말인지 잘 안 와닿죠? 그래서 출제자도 예를 이렇게 들어줍니다. 자, N4,6이 4라는 건 무슨 뜻이겠어요? 확인해 보면 돼요. 4 여기 있고요. 6이 여기 있어요. 그리고 4에서 6까지 갈 때 필요한 최소 선분의 개수는 몇 개죠? 1, 2, 3, 4. 아, 그래서 요 값은 4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요 다음 사례도 똑같아요. 12에서 27까지 3개다. 아, 12는 여기 있고요. 27은 여기 있어야 되는데 없네요. 그럼 빠르게 한번 그려보는 거예요. 그 27까지 가는데 가는 거리는 하나, 둘, 셋. 아, 그래서 N12,27은 3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후 출제자가 구하라는 건 요런 값이에요. 보니까 다 32에서 출발하는 거죠. 이거 어떻게 구해야 되겠어요? 그냥 하나하나 구하다 보면 규칙성에 의해서 쉽게 구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맨 땅에 헤딩을 해보면 됩니다. 일단 32가 여기 안 보이니까 몇 개만 그려볼게요. 자, 32에서 33까지 가는데 얼마냐를 찾아보면 돼요. 33 여기 있으니까 총 하나, 둘 해서 요 첫 번째 항의 값은 2라고 적을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요. 이 32에서 34, 35까지 가는 방법. 보니까 34, 35는 여기 있죠. 그래서 개수를 세보니까 하나, 둘, 셋, 넷. 요 점까지 가는데 4단계가 필요하고 그러한 점들이 총 2개가 있으니까 아, 4 곱하기 2 이렇게 적을 수가 있습니다. 자, 요 뒷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여기까지 갈 때 32에서 총 몇 개의 계단을 건너야 되죠?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러한 점들이 총 4개가 있으니까 아, 6 곱하기 4 이렇게 더할 수가 있어요. 보니까 경향성이 좀 보이죠? 제가 그래서 가상의 선을 한번 그려볼게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그릴 필요는 없고 제가 설명을 위해서 한번 그려본 거예요. 여러분들이 실전에서는 요 63 정도만 그려보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기까지 도달하는데 총 선분의 개수가 몇 개 필요한지 한번 살펴볼게요. 32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러한 점들이 총 8개가 있으니까 8 곱하기 8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요. 이제 마지막 32에서 여기까지 도달할 때 과연 몇 개의 계단을 건너야 되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러한 점들이 총 16개가 있으니까 10 곱하기 16이라고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선지를 한번 봐요. 보니까 특징이 있어요. 1의 자리가 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아, 이거 다 더하지 말고 1의 자리만 한번 계산해보자. 그래도 답을 찾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러면 2는 2, 4, 2, 8, 6, 4, 24니까 4, 8, 8은 64니까 4. 요건 어차피 1의 자리가 0이니까 고려할 필요 없고 요거를 쫙 더하면 값이 1의 자리가 8이 나오고 1의 자리가 8인 건 2번밖에 없네요. 아싸. 쉽게 풀었죠? 이 문제는 푸는 아이디어도 굉장히 재미있죠? 하나하나 이제 더해나가다 보면 규칙성이 보여서 쉽게 구할 수가 있고 또 1의 자리를 비교함으로써 쉽게 계산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 문제가 왜 촌수 계산일까요? 여기에 있는 이 N, A, B가 바로 A와 B의 촌수가 얼마냐를 묻는 바로 그런 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사례, 이건 무슨 뜻이냐면 여기 있는 4와 여기 있는 6이 몇 촌이냐라고 물었을 때 4촌이라는 거예요. 이 촌수 계산은 방법이 아주 단순해요. 부모 자식 간에는 1촌이에요. 1촌. 그리고 부부끼리는 무촌, 0촌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나와 아버지까지 1촌, 아버지와 할아버지까지 2촌, 할아버지의 아들, 여기서는 이제 아버지의 형제죠. 여기까지는 3촌. 그래서 보통 내가
결혼하지 않은 작은아버지 보통 뭐라 그래요? 삼촌이라 그러죠? 촌수가 삼촌이라 그렇습니다. 이 다리가 총 3번 건너가죠. 그리고 이 삼촌이 자식을 낳으면 뭐 큰아버지가 낳든 작은아버지가 낳든 간에 자식을 낳으면 여기에서 또 촌수가 하나 더해지면서 사촌이 돼요. 그래서 4와 6의 촌수는 사촌이 돼요. 이런 걸 알아두면 나중에 법률 문제 풀 때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뭐 몇 촌끼리는 결혼을 못하고 몇 촌까지는 무슨 뭐 유산을 나눠주고 이런 거 할 때 촌수 계산을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죠. 그리고 예전에 독해지문으로도 나온 적이 있는데 이렇게 같은 대에 있는 경우 이게 항렬이 같다라고 하죠. 항렬이 같다. 그래서 뭐 돌림자를 쓴다 뭐 이런 게 예전에 시험지문으로 나온 적이 있어요. 굉장히 재미있죠? 이 도식 자체를 기억을 해두시고 촌수가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는구나 라는 것도 잘 이해해 두시면 나중에 관련 주제에 문제가 나왔을 때 쉽게 푸실 수 있을 겁니다. 리트, PSAT, NCS 출제 예상 주제 촌수 계산 두 번째 문제를 해설할 저는 언어논리.kr의 이해황입니다. 입법고시 문항을 풀어볼 겁니다. 자, 여기에 정보가 이렇게 막 주어졌고 요 밑에서는 막 촌수 계산하는 게 나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정보를 바탕으로 빠르게 그려보면 됩니다. 제가 쫙 그려봤는데 여러분들은 시험장에서 그릴 때 뭐 증조부, 고조부, 조부 이런 거 다 아는 거니까 안 써도 되고 자기가 좀 익숙하지 않은 것만 표시하면 되겠죠. 뭐 종질, 재종선, 종증선, 종손, 뭐 질 이런 거 모르는 분들은 모르는 것만 적으면 돼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지만 생각보다는 금방 적을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보기를 보는 거죠. 이 A는 나와는 5촌간, 숙부와는 2촌간이래요. 왜 표시해봐요. 나와는 5촌간, 숙부와는 2촌간. 선분의 개수가 5개, 2개가 나와야 되니까 A는 종질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나로부터는 1, 2, 3, 4, 5촌. 그리고 백부로부터는 1촌, 2촌이니까 딱 들어맞죠. 그래서 A는 뭐다? 종질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럼 선택지에서 뭘 제거할 수 있죠? 2번, 3번은 답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종증손까지는 나는 5촌이긴 한데 백부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해서 6촌이 됩니다. 그래서 만족하지가 않죠. 이제 그 다음 조건을 볼게요. B는 나와는 3촌, A와는 4촌 간이래요. 나랑은 3촌, A와는 4촌 간이라면 어디에 있어야 될까 봤더니 요쯤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계산을 해보면 쉽게 알 수 있죠. 1, 2, 3. 증조부는 나랑 3촌 간. 그리고 종질로부터는 1, 2, 3, 4촌 간. 그래서 이 B가 증조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백부는 A로부터 2촌밖에 안 되기 때문에 만족하지가 않아요. 근데 이렇게 딱 정리해보니까 정답 몇 번이에요? 1번이죠? 왜냐면 2번, 3번 안 되고 3, 4, 5번 안 되니까 남는 게 1번밖에 없어서 이 나머지 정보는 더 이상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재미있죠? 처음에 이 그림만 한번 쫙 빠르게 그릴 수 있으면 이 조건으로부터 정답을 찾는 건 굉장히 쉬운 문제였습니다.